요르레이 요르레이 요르레이리. 지금 뭐 하시는 거죠? 지금 들리지 않으시나요? 여덟성이 요르레이 요르레이 요르레이리. 맞습니다. 여기는 한국의 알프스 산자락입니다. 한국의 알프스요? 지금 저희가 있는 곳은 영남 알프스 복합 웰컴 센터입니다. 영남 알프스 산악 관광의 거점이죠. 산악 관광이요? 그럼 오늘 등산하는 건가요? 아, 저 아직 준비가 안 돼 있는데. 등산까지는 아니고, 울주는 산과 바다가 멋진 곳이잖아요. 산과 바다를 우리 가볍게 트레킹하면서 평화 통일 이야기를 한번 해봅시다. 사실 저는 산도 좋지만 바다도 참 좋아합니다. 울주 간절곶은 한반도에서 해가 가장 많이 뜨는 곳이잖아요. 간절곶도 가시는 거죠? 맞죠. 간절곶은 우리 얼마 전 울주군 협의회가 세운 평화 통일 기념비도 있으니까 당연히 가야죠. 아, 그래서 편하게 입고 오라고 하셨군요. 울주군 협의회와 함께하는 울주 트레킹 너무 기대가 됩니다. 자, 그럼 한번 출발해 볼까요? 평화 통일 울주 트레킹 출발! 야호! 아, 해난 너무 힘듭니다. 아, 다 왔습니다. 왼쪽에 여러분 안 보이십니까? 우와! 우와! 너무 멋져요! 진짜 좋지? 아니, 산 위에 이런 곳이 있다니 놀라운데요? 아, 예, 회장님. 갈로킴이 물씬 풍기는 곳입니다, 회장님. 보다시피 여기는 가늘산과 신불산이 위치한 가늘억새평원입니다. 해발 900m에 약 한 10만 평가량 펼쳐지는데, 특히 가을에는 은빛 억새가 펼쳐지죠. 이 억새밭은 평화통일이랑 무슨 상관이 있죠? 여기는 보다시피 사방이 산으로 매우 쌓여있는 굉장히 원시림 협곡이라 상당히 산세가 험하고 외진 곳입니다. 지금은 이렇게 잘 되어 있지만 한때는 우리 빨치산의 아지트이기도 했죠. 빨치산이요? 우리가 6.25 전쟁이 끝나고 남은 북한군들이 여기 숨어 들어와서 민간의 피해를 끼치는 그런 그 빨치산 지역이었죠. 약탈도 했나요? 물론 민간 약탈은 그 물론이고 많은 사람들이 끌려와서 실제로 돌아오지 못했다고 해요. 실제 정원들도 많이 있어요. 지금은 나이가 지긋하신 분들이 그때 당시에 삼촌, 아버지들이 많이 끌려왔다고 합니다. 실제로 우리 협의회도 보면 지금 협의회 자문위원 중 실직되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의 삼촌이 그때 끌려가셔가지고 돌아오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회장님, 저희는 오늘 회장님한테 이 소리를 왜 처음 듣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문제가 이제 살아있는, 살아남은 유족들의 증언만 있지 역사적인 기록이 없다는 거예요. 그때 그 일을 제대로 기록에 남겨서 다시는 이런 일이 있지 않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 우리가 그 평화통일을 제대로 이루려면 그때 당시에 역사적인 기록들을 제대로 기록하고 또 한편으로는 서로 용서하고 화해하는 지금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아, 예. 저희도 그 울주군 협의회에서도 관련해서 준비하고 있는 게 있죠, 회장님? 있죠. 우리 그 6.25 전사자 찾기 그 역사 기록을 우리가 준비하고 있죠. 지금은 이제 좀 전에도 말했다시피 어르신들의 증언밖에 없는데 이 어른들마저 돌아가시고 나면 그런 자료들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런 역사적인 자료들을 발굴하고 기록하는 일이 지금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봐요. 아름다운 곳인 줄 알았는데 분단의 아픔이 고스란히 간직된 곳인 줄 몰랐네요. 하루빨리 분단을 극복하고 평화통일을 이루어서 남북이 함께 이 아름다운 억새밭을 같이 함께 즐겼으면 참 좋겠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 그리던 민초들을 생각하시라. 또 조국의 운명을 놓고 좌우로 갈라져 목숨을 들풀같이 태운 저 젊은 전사들을 기억하시라. 이곳은 우리 시인 최병암 선생님께서 가늘째 세워놓은 시기도 합니다. 아, 예. 예. 아픔이 고스란히 모두 나는 시인 것 같습니다. 협의회장님, 여기는 바위가 물 위에 우뚝 서 있는데 어떤 바위인가요? 아, 저 바위요? 저 바위, 알아요. 선바위 맞죠? 맞아요. 여기는 바로 울주군 범섭에 있는 선바위입니다. 바위가 물 위에 우뚝 서 있다 해가지고 우리 선바위라고 하죠.
회장님, 이곳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항일운동가라 그럼 남자분들 대표적으로 유관순 누님, 뭐 유관순 누나라고 부르죠. 그분의 혹시 기억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암살에 나오신 분, 실제 인물이신 분, 남자연 지사분 아세요? 그 외에는 저는 글쎄요,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분명히 많은 그 독립운동가들을 알긴 알아요. 그런데 특히 여성 독립운동가에 대해서 우리가 잘 모르잖아요. 근데 우리 이거 범서의 바로 이 자리 이밤 출신 중에 우리 이순금, 이효정, 우리 이거 손홍교라는 여성 항일운동가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 이밤 출신으로 우리 손홍교 씨는 17세 나이에 아이를 들쳐오고 항일운동을 했어요. 그리고 또 우리 이순금 씨 같은 경우엔 그 사회주의 운동가로서 네 차례에 걸쳐 감옥에 왔다 갔다 하면서 우리 항일운동을 하신 분들이 우리 범서 이밤 출신입니다. 이곳이 바로 울산 지역의 여성 독립운동가들이 나고 자란 곳이군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부근에 울산 항일 독립운동가를 기리기 위한 독립운동 여성의 길을 그렇게 조성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게. 저는 이 범서읍에서 이렇게 많은 여성 운동가가 나왔다는 게 참 놀라운 일입니다. 이번 트레킹 코스는 여성 독립운동가를 기억하고 기념하는 의미를 담고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울주군 협의회는 여기에 평화길 조성 사업을 계획 중입니다. 여기 선바위부터 신불산까지 그리고 그중에 특히 여기 이밤에서 선바위까지 태화강 일대를 독립운동의 길로 지금 조성하려고 합니다. 너무 멋진 일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청년위원들도 열심히 돕도록 하겠습니다. 가자! 우리 울지 오면은 꼭 가봐야 할 다른 명소가 있습니다. 과연 무엇일까요? 힌트 조금만 주십시오. 힌트? 네. 힌트는 고래입니다. 고래요? 고래 하니까 우영과 생각나는 질문인데요. 민트더 준트더 팽통! 아, 죄송합니다. 팽통. 팽통 아니고 평통입니다. 평통. 아, 평통. 아, 선사시대 때도 고래에 대해 많이 연구했던 기록이 있습니다. 선사시대요? 네, 바로 국보 285호 대공리에 있는 방구대 안각화입니다. 이곳은 실제로 방구대 안각화가 아니고 우리 모형인데 대공리 안각화는 빙하기 이후에 동아시아에 서식했던 육지 동물과 바다 동물 그리고 이것들을 사냥하는 장면이 사실적으로 상세하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특히 고래가 다양하게 표현되어 있고 동아시아에서 가장 오래된 고래 그림과 고래 사냥 과정이 매우 구체적으로 새겨져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 보면 우리는 당시 우리의 선조들이 바다 자원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활용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근데 고래는 바다에 살지 않나요? 이 천정리 안각화는 바다랑 거리가 먼 것 같은데요? 우리 선조가 방구대에 살았고 여기가 원래는 바다였다는 증거가 되겠죠. 이외에도 상류로 더 올라가 보면은 우리 천전리의 암각화가 있죠. 천전리 암각화에는 신석기 시대 그림이 또 표현되어 있고 우리 한반도에 살았던 우리 신석기 시대 선사시대에 여기에 살았다는 또한 증거이기도 하죠. 한민적으로 우리 여기 방구대에 천전리에 우리의 선조들이 존재해 왔다는 겁니다. 회장님, 이런 역사 유적지는 보존이 관건인데 어떻게 지금 하고 있나요? 우리 안각화를 보존하기 위해서 우리가 수위 조절이 관건이겠죠. 원래는 우리 민주평화통일 울주군협의회가 울산시와 함께 수위 조절 캠페인 지원도 했었고 울산시에서 4년 되면 수위 조절을 하려고 지금 계획 중입니다. 방구대 안각화와 천전리 안각화 모두 유네스코 세계유산 잠정 등재 상태입니다. 이런 것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더 노력을 우리가 해야겠죠. 네, 민주평통 청년위원으로서 울주의 역사와 유적을 제대로 보존하는 일에도 힘을 기울여야 되겠습니다. 가자! 가자! 드디어 바다입니다. 이곳은 제가 잘 아는 곳입니다. 앞에 바다가 펼쳐져 있는 이곳은 한반도에서 해가 가장 먼저 뜨는 간절곳입니다. 여러분들 이 평온하고 아름다운 바다를 한번 보십시오. 저희 새해에 여기 일출보러 왔었습니다. 네, 우리 간절곳 일출은 아주 명소로 유명하죠.
여기에는 또 어떤 이야기가 담겨 있나요? 아, 이곳에는 평화 통일을 위한 우리의 노력이 담겨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우리 한반도 육지에서 해가 가장 먼저 뜨는 이곳 간절곳에서 백두산까지 통일을 염원하는 울주에서 백두로 있다라는 염원석을 우리 조성했습니다. 우리 10월 6일에는 제막식과 함께 음악회도 우리 개최했죠. 자랑스런 내 고장 울주가 이 아름다운 자연을 가진 간절곳이 한반도의 번영과 진정한 통일을 기원하는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저희 울주군 협의회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울주에서 백두를 우리 울주 군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임형주입니다. 이번 평화통일비 건립은 울주 군민들의 요구가 담긴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가 사실은 우리가 작년, 지난해 12월 달에 우리가 제주도 임원연수 및 평통 자문위원들 연수를 다녀오면서 우리 육지에서 해가 가장 먼저 우리 간절곳에 한반도의 진정한 통일을 바라는 염원석을 한번 만들자는 결의를 하고 그 결의를 시작으로 지난 7월에 우리 울주 국민들과 울산 시민들을 모시고 우리 고장 평화 풀린 시민대화를 개최를 했습니다. 그때 시민들이 가장 많이 뽑은 과제가 간절곳에 평화 플랜 염원석을 조성하자, 간절곳을 평화공원으로 만들자라는 의견이 가장 많이 제시되었고 그것을 시작으로 간절곳에 통일 염원석을 저희들이 개시하게 되었습니다. 수개월 동안 저희들이 염원비를 세우기 위해서 회장님과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고생을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우리 회장님께서 이 염원비가 서는 그 순간 코끝이 쨍함을 다 함께 느꼈습니다. 평화통일이라는 게 그 남북 간의 통일도 있지만 또 여기 있는 분들의 마음속의 통일이 진정한 통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앞으로 우리 그 간절곳에서부터 통일이 이루어지리라 느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평화플랜을 통해서 여성 독립가, 독립운동가가 이렇게 많다는 걸 알게 되고 이걸 저만 알 게 아니라 모든 분들이 함께 알 수 있도록 저희 청년위원들이 더욱더 준비를 해나가야 되는 것이 숙제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이 간절곳을 시작으로 앞으로 지속적인 평화통일을 위한 활동을 이어나갈 생각입니다. 이곳은 백두산을 향해서 정확하게 746km 바라보고 있는 염원석입니다. 선사시대의 역사 유물부터 독립운동의 애국의 의리 담겨있고 동해의 새가 제일 먼저 뜨는 내고장 울주에서 우리가 평화 통일을 염원해보면 어떻겠습니까? 예, 네, 좋았습니다. 좋습니다. 울주에서 백두를 잇다. 열심히 실천하겠습니다. 화이팅! 네, 오늘 우리 같이 울주 곳곳을 둘러봤는데 우리 자문위원도 어땠나요? 울주 구석구석을 돌면서 울주의 산과 바다를 제대로 느끼고 힐링하는 즐거운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울주의 청년으로서 앞으로 평화통일을 위해 어떤 일을 해야 할지 각오를 다지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저희가 함께 노력해서 울주의 평화통일 플랜을 완성해 나가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청년들이 함께 노력해 주신다고 하니 정말 든든합니다. 간절곳은 간절하게 바란다는 말과 발음이 같아서 그런지 통일을 향한 마음이 더 간절해지는 것 같아요. 이런 마음이 모두에게 전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전해지도록 우리 평화 통일 소망을 담은 엽서를 한번 보내볼까요? 그럴까요? 네. 저희가 간절곳에 있는 소망우체통에 도착했습니다. 그럼 우리의 소망을 한번 담아볼까요? 네. 한반도의 평화 통일을 소망합니다. 나에게 평화란 천사의 손짓이다. 꼭 가지고 싶은 것이다. 미소를 짓게 하는 슬레이입니다.
산과 바다가 함께하는 평화통일 트레킹 명소 울주로 오세요! 오세요.